난초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자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좀 미흡했어요. 그게 제가 난초가 없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지금 저한테 카톡이 많이 와요. 사자반, 거기 난초가 없는데 난초사랑님 굉장히 애 많이 쓰신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올려주면 올것 같다. 그런 난초를 산에서도 많이 봤다. 자기가 가져왔다. 예, 절대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라니니 우리 난초를 좋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 몰라도 이것만큼 알고 가야 합니다. 사자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더알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이펜 있잖아요, 이 노란 펜. 요걸 지금 다이소 가가지고 샀어요. 지난 시간에 요걸 갖다 하니까 이렇게 안에 종이에는 잘 묻어요.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또 샀습니다. 사가지고 난초 입에다가 지금 제가 그렸습니다. 자, 그래 이제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설명이 좀 충실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용이 좀 불충분했다 하면은 좀 충실할 것 같아가지고 자, 난초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난초인가? 이거는 민출난이에요, 사실. 예, 우리가 난초 10년, 20년에서 사자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년짜리도 3개월짜리도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만 알고 가자. 자, 그러면 자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렸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난초가 아닙니다. 난초가 그런 난초가 구할 수도 없어요. 찾으려면 없어요. 우리가 개똥도 약으려면 찾으려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자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태를 한번 볼게요. 제 앞에 이게 보이는 난초가 이게 지금 사자반이라네. 제가 그렸습니다, 지금. 저 아까는 잘 보이더니 아 여기 살짝 보이려고 그래 여기. 아까는 또잘 보이는 것 같더니.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약간 노릇노름한 게 보이실 거예요. 앞에 쪽이 가리네. 자, 앞에 쪽에다 놓은 것 같은데. 앞에 쪽 여기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약간 노릇노름하게 제가 색깔을 낸 겁니다. 이렇게. 약간 보이시죠? 예. 여기 이 촉에도 제가 색깔을 낸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내볼까요? 아까는 잘또다 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사자반 있고 호피 같고 사피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어째 번덕번덕해 가지고. 아, 잘안 보이시네. 자, 좀 보이시죠? 예. 노란색이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점배기처럼. 점배기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있고, 요 위에 조금 노랗게 보이고, 여기에 보이고, 드문드문 보이는 게 사자반입니다, 그게. 난초한테도 지금 제가 크레용으로 그렸는데, 아까는 잘 보이는 것 같더니 안 보이네.